안녕하세요. 오늘은 스칸디나 모스를 어레인지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스칸디나 모스를 이렇게 유리화기, 직사각 유리화기에 블랙 오아시스를 세팅을 한 다음에 천연이끼죠? 이렇게 스칸디나 모스를 가지고 유핀, 와이어를 유핀을 해서 꽂아가지고 하는 그런 컨테이너로 해서 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아시스를 세팅을 해서요. 여기다 이렇게 하나씩 꽂아서 해놓은 것을 바로 이렇게 컨테이너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꽂아서 이 주변을 이렇게 해서 직사각을 전부 다 모스로 처리를 했습니다. 자, 처리를 한 것이 바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지요. 그래서 이곳에다가 이렇게 프리저버드 소재, 그리고 드라이 플라워 소재, 그리고 이렇게 비누꽃을 가지고 이곳에 상단에는 장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리해서 했더니 이런 식으로 자작나무로 해서 만들어 보니까 훨씬 더 운치가 있죠. 자연스럽고요. 자, 이렇게 스칸디나 모스는 우리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먹고 자라는 제습 능력이 아주 탁월한 제품입니다. 이 스칸디나 모스는 그 사람의 손이 거의 가지 않아서 누구나 쉽게 관리할 수 있는 천연이끼로서 그 일상생활에서 인테리어 소재로 많이 활용하기에 굉장히 적합하죠. 그래서 30년 이상 반영구적으로 키울 수 있어서 아주 물을 주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이 미세먼지를 흡수를 하고요. 절대 물을 주면 안 되는 플랜테리어로도 굉장히 인기가 많지요. 그래서 이 모스의 무게의 10배 정도의 먼지를 흡수해서 굉장히 좋죠. 그리고 모스의 그 미네랄과 그리고 천연 색소를 흡수를 했고 발색시키는 이런 천연 이끼는 탈취 효과, 그리고 습도 조절해서 만졌을 때 살아있는 그런 느낌이 나요. 그리고 세집 증후군의 유발 물질을 제거를 하고요. 본인이 여기에서 또 보면은 이 이끼가 자연스럽게 있기 때문에 친환경적으로 대단히 소비자들로부터 만족함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업집이라든가 인테리어 소품이라든가 어버이날이라든가 입택 선물로 아주 인기가 많은 그러한 소재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스를 활용을 해서 유핀 처리를 한 다음에 이 컨테이너를 만들어서 해주면 훨씬 더 재미있고 또 이렇게 생활 환경에 우리의 그 미세먼지를 흡착해서 해줄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좋은 인기가 많은 그런 제품이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디나 모스를 이용한 상품을 한번 제작해 보았습니다.